저희는 추진제 탱크라고 부르는데요. 연료를 저장하는 연료 탱크와 산화제를 저장하는 산화제 탱크 두 종류가 있고요. 1, 2, 3단 각 단에 두 개씩 있으니까 전체 발사체에서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가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엔진에서 연소를 해야 되는데 연료와 산화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발사체 무게의 90% 정도를 연료와 산화제 무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가 연료 무게라고 보면 되고요. 항공기는 한 50%인데 그거에 비하면 발사체가 약 90% 정도니까 굉장히 큰 연료와 산화제를 싣고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추진제 탱크 제작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피와 크기가 굉장히 큰 데 비해서 가볍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 추진제 탱크 같은 경우에 일반 산업에서 그 쓰지 않는 고난이도와 정밀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용접 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용접에 한 곳에서 불량이 난다 그러면 추진제 탱크 전체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용접에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신 그 조선소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용접 공법은 와이어가 송급되면서 거기서 아크가 발생하는 용접 방식이라서 필연적으로 스패터라는 물질이 많이 튀게 되고요. 저희가 쓰는 방식은 플라즈마로 용접하는 방식이라서 고품질, 청정한 용접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제 탱크는 맥주 캔처럼 매우 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mm 정도로 매우 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용접 시에 변형이 많이 일어나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오징어를 불에 구우면 거기에 몸통이나 이런 것들이 막 뒤틀리듯이 얇은 알루미늄도 용접을 하기 위해서 불을 가하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뒤틀리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구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치구 설계를 저희가 해석적으로 해서 한 번에 만들면 좋겠지만은 그게 해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고 테스트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완성된 용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쓰는 재질 자체가 좀 특수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특수한 용접 공법을 씁니다. 국내에서는 추진제 탱크에만 사용하는 어떤 용접 공법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초반에 이것을 개발할 때 아무래도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자문을 구할 데가 없어서 좀 어려웠고요. 실제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2005년 나로 선행 개발 때 비슷한 탱크를 만들면서 누리호를 제작하기 위해서 용접 공정을 기존에 개발을 해왔습니다. 약 2005년이면 지금 한 16년 정도 되는 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용접 공정을 개발해왔고 지금은 많은 노하우가 쌓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간에도 한 번씩 이제 용접 공정을 다시 뭐 잡아야 된다거나 뭐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용접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용접 중에 원주 용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드 모양이 이렇게 뱀 물결처럼 나타나 있는 것은 용접기의 토치가 좌우로 위빙하면서 나타나는 용접 비드 모양을 나타내고요. 이러한 용접을 한번 하는데 토치는 가만히 있고 탱크가 회전을 하면서 용접을 하게 되는데 한번 하는데 한 1시간 정도의 용접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는 이 부분이 산화제 탱크의 수직 용접부입니다. 수직 용접부는 실린더를 우리가 롤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용접 방법이고요. 우리가 알루미늄 캔, 그러니까 맥주 캔이나 콜라 캔을 보면 미세하게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원통형 단조품으로 이걸 깎아서 만들게 되면 비용도 많이 비싸고 그리고 이렇게 큰 단조품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불가능하기 때문에 얇은 실린더 패널을 롤링을 해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3단 구조물의 중량을 줄인 만큼 페이로드의 중량을 늘릴 수 있으므로 3단 부 탱크의 중량은 추진제 탱크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예를 들어 3단 연료 탱크의 경우 벽의 두께가 1.5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얇은 구조물이 우주 공간에서의 하중을 견뎌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3단부 탱크를 설계하는 과정은 그 다이어트와 똑같았는데요. 설계를 하고 해석적으로
안전한지 검증을 하고 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을 하면서 내부 설계를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극한의 다이어트처럼 뺄 부분은 확실히 빼고 더할 부분은 더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계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가벼운 탱크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예,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 그 2차 시험 발사에 사용된 1단 산화제 탱크가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0m, 직경은 3.5m이고요. 저장할 수 있는 액체산소는 약 100톤가량의 액체산소를 저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작이 완료돼서 우주센터로 이송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연료 탱크가 되겠습니다. 1단 연료 탱크로서 직경은 3.5m로 똑같고 길이는 약 6.6m, 무게는 약 1.2톤이 되겠습니다.